이거 보세요. 그냥 주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꼬꼬모맹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도쿄 맛집 영상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아껴둔 오사카 맛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사카는 고베, 나라, 교토처럼 관광지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는 개성 있는 도시라 한국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죠. 비행시간도 도쿄보다 더 짧고 항공권도 낮은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도시입니다. 로컬 음식들도 다양하고 저렴한 곳이 많아서 맛집을 탐방하기 정말 좋은 도시인데요.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었던 10개를 엄선해서 영상에 담아봤으니까 오사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키니쿠를 파는 이치마사라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예약 없이 갔다가는 90%는 빠꾸 맞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최상급 와규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구글 평점 4.8점으로 외국인, 현지인들까지도 인정하는 야끼니쿠 맛집입니다. 제 채널에 단독 영상으로도 올렸던 곳인데요. 오사카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톤보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위치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무엇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이유가 메뉴판이 한국어로 잘 돼 있고 직원분들이 한국어를 잘 알아들어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여기는 오마카세 3종하고 5종이 있는데 고기는 매일 상황에 따라 부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2명에서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마카세 5종하고 밥, 야채, 레몬사와 한장까지 포함해서 12,900인이 나왔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야채는 금액이 좀 있는 편인데 하나쯤은 꼭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기가 나오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떤 부위인지도 설명도 해주시고요. 고기 질이 정말 좋고 육즙이 가득해요. 야, 이거 보세요. 그냥 주급입니다. 고기는 단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서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계란밥을 따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이 직원분들의 친근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도톤보리 근처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야끼니쿠를 파는 야끼니쿠 타루라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덴덴타운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어간 곳인데 맛집이더라고요. 구글 평점 4.7점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직원분 중에 한국분이 계셔서 정말 편했던 곳이에요. 메뉴판을 못 찍었는데 와규 세트 1인에 4,840엔으로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꼭 인원수대로 주문을 안 해도 돼서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가 나오기 전에 소고기 묵국이라던가 소고기 초밥 이런 에피타이저가 나온다는 것도 여기에 장점입니다. 야채도 같이 나오는데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어서 앞전에 야끼니쿠 집보다 여기가 가성비 면에서는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이야, 고기 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한국 음식이 많은 편인데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분위기도 한국 고깃집이랑 별다를 바 없어서 한국인 줄 알고 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남바역하고 덴덴타운이랑 가까워서 구경 후에 저녁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모미지라는 가게입니다. 오사카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코노미야끼인데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구글 평점 4.5점으로 현지인 방문도 꽤 많고 특히 한국인 방문이 많은 곳이에요. 위치가 좀 뜬금없는데 주변 식당이 별로 없는 도로 한복판에 있어서 한적한 편입니다. 여유롭게 웨이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도톤보리와 떨어져 있어서 관광지하고는 좀 먼 느낌입니다. 하지만 웨이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1층은 오코노미야끼, 2층은 몬자야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메뉴는 모미지 대표 메뉴인 모미지 오코노미야끼가 있고 야끼 소바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주문했는데요. 오코노미야끼는 양배추, 큰새우, 조개, 돼지고기,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요금을 내면 토핑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철판 바로 앞자리 안내를 받았는데 해산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감칠맛 나는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편은 아니라 토핑을 추가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끼소바는 면으로 나오는 것 빼고는 오코노미야끼랑 베이스는 비슷해서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꼭 두 개 주문해서 먹어보세요. 여기에 맥주도 필수. 네 번째는 스시를 파는 스시사카바 사시스라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오사카를 왔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오사카 현지인 맛집인데요. 구글 평점 4.3점으로 오사카 스시 가게 중 끝판왕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가긴 하지만 확실히 현지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스시사카바 사시스는 오사카의 2개 매장, 후쿠오카의 3개 매장으로 체인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메다에 있는 본점으로 방문을 했는데 본점은 이런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어요. 스시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사케 같은 주류들은 평균 300엔대로 형성이 돼 있고 스시는 165엔부터 1078엔까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횟감도 너무 신선하고 샤리까지 스시 밸런스가 정말 미쳤습니다. 비린맛 하나도 없고 제가 주문했던 모든 메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있었어요. 새우튀김도 정말 맛있고 연어 좋아하신다면 연어 3종 세트도 괜찮고요. 참치가 특히 미쳤으니까 대뱃살 꼭 주문하세요. 그리고 스시사카바 사시스에서 유명한 게 이 참치 뱃살 김말이라는 메뉴인데요.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데 참치를 터지듯하게 넣어줘서 정말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니까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꼭 주문해보세요. 다섯 번째, 함박스테이크를 파는 동양정이라는 가게입니다. 창업한 지 127년이나 된 전통이 있는 함박음 맛집인데요. 구글 평점 4.2점으로 오사카에만 8개의 매장이 있고 교토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아베노 하루카스 안에 있는 동양정에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경양식 느낌의 인테리어로 고풍식 느낌을 주는데요. 가성비 좋은 런치 세트를 먹기 위해서 오전 11시에도 줄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럴만도 한 게 런치 세트에 토마토 샐러드, 식전빵이나 밥, 햄버거가 같이 나오는데 가격이 2220엔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토마토 샐러드는 토마토 위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은 듯한 소스를 뿌려놨는데 상큼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빵이나 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밥을 추천합니다. 메인인 햄버거는 호일이 감싸져서 나오고 나이프로 호일을 갈라서 먹는 방법이 좀 특별했어요. 햄버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적당히 기름진 느낌입니다. 데미그라스 소스가 많이 달지 않은 편이고 버터가 잘 흡수된 감자도 같이 나와서 조화롭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루카스 전망대를 가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일본 3대 라멘 중에 하나라는 이푸도 라멘 가게입니다. 이푸도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평점 4.0으로 현재 후쿠오카에 본점이 있고 오사카에는 4개 지점이 있습니다. 평소 먹던 돈코츠 라멘인 이치란하고 다르게 라멘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조 하카타 스타일의 흰 국물인 시로마루가 있고 시로마루에 마늘하고 고추, 매운 된장을 더한 아카마루, 돈코츠 베이스에 마라맛 향신료를 더한 카라카멘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푸도만의 라멘을 맛보고 싶다면 이푸도의 기본인 시로마루를 추천합니다. 특으로 주문하면 토핑으로 차슈, 파, 반숙 달걀, 목이버섯, 김이 올라가 있는데 토핑을 따로 추가를 안 해도 푸짐합니다. 이치란보다 돈코츠 맛이 더 강한 편이고 감칠맛이 풍부한데요. 면은 얇고 쫄깃한 식감으로 국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치란과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균 라멘보다 간이 좀 세서 아쉬웠지만 가격대도 좋고 충분히 맛있는 라멘이니까 여행 중 야식으로 한 끼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돈가스를 파는 KYK라는 가게입니다. 구글 평점 3.9로 오사카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돈가스뿐만 아니라 오믈렛, 커리도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 제가 방문한 지점은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히레카츠에 새우까치 반, 야채튀김이 같이 나오는 모둠을 주문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나오는 메뉴를 선택해보세요. 돈가스 맛은 평범한 편이지만 알록달록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놓은 천장이 돋보이고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니까 취향에 맞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덴프라르라는 아시아 텐가유라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구글평 4.3으로 오사카에만 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각종 채소나 해산물 같은 재료를 밀가루에 묻혀 튀겨낸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데요. 코스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8가지가 나오는 모모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셰프님 한 분이 정성스럽게 튀겨서 차례대로 주시는데 튀기는 모습도 바로 앞에서 직관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튀김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느끼하고
재료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튀김 옷도 얇은 편이고 밥하고 장국하고 같이 나와서 텐동을 코스로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새우튀김도 너무 맛있고 잎새버섯이며 삼치튀김도 나오고 정말 특이했던 계란말이 튀김에 정갱이 튀김, 호박에 야채튀김까지 나옵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좋고 고급진 분위기라 기분 내려가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홉 번째, 오사카의 명물 중국식 만두를 판매하는 551 호라이라는 가게입니다. 오사카 남바에 본점이 있고 후쿠오카나 도쿄에서는 이벤트성으로 몇일 동안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오사카 현지인이 워낙 좋아하는 중국식 만두라 웨이팅이 긴 편입니다. 551 호라이 본점으로 방문하면 중국 음식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두는 거의 포장이라 회전율이 빠른 편입니다. 만두가 나가기도 무섭게 안쪽에서 실시간으로 만두를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551 호라이의 대표 메뉴는 찐빵같이 생긴 부타만인데 이외에도 슈마이나 에비슈마이, 교자 만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에비 슈마이를 추천합니다. 12개에 660엔밖에 안 하는데 새우살이 가득 들어서 어찌나 맛있던지.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저는 저녁에 숙소에서 맥주하고 같이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치즈 타르트를 파는 파블로라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오사카 길거리 간식 중에 최고의 디저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객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디저트 가게예요. 일본 말고도 프랑스, 캐나다, 마카오 등에 도 있는데 현재 오사카는 모두 폐점하고 신사이바시에 딱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사는데 40분이나 걸렸어요. 대표적인 타르트는 치즈 타르트고 이외에 다양한 맛의 타르트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 이거보다 더 작은 미니 사이즈는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밑에는 바삭바삭한 타르트에 살구잼이 발라져 있고 위에는 푹신푹신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엄청 고급진 치즈 맛이라기보다는 달달한 크림치즈 정도의 맛인데요. 오사카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곳이라 늦게 가면 품절 가게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꼭 일찍 가셔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오사카에서 3박 4일 동안 묵었던 숙소가 너무 좋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4성급의 오사카 메리어트 미야코라는 호텔입니다. 파노라마 경치를 자랑하는 아베노 300 전망대가 있는 건물에 있는데요. 38층부터 57층까지 메리어트 미야코 호텔인데 오사카 호텔 경치로 따지면 여기가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크인 하는 곳부터 라운지, 객실 내에도 전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오사카 도시 전망이 다 보이는데 와,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48층에 묵었는데 낮에도 물론 멋있지만 밤에는 건물들의 불빛 덕분에 더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경치뿐만 아니라 베딩도 깨끗하고 편해서 꿀잠 자기에 너무 좋았고 화장실도 널찍한 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건물 내에 고급 음식점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사카 아베노바시 기차역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호텔 경치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박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사카 맛집 탐방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또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